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도 암호화폐 시황과 주요 뉴스들 짚어보면서 한 주 힘차게 시작을 해보시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코인 360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아침인데요. 상위권 암호화폐들 위주로 조정 속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붉은기가 보이죠? 하지만 라이트코인, 에이다 등이 좀 상승하면서 시장에 초록불을 켜주고 있는 아침입니다. 혼조세가 좀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요. 비트코인 7거래일 그래프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 암호화폐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죠. 그때 제가 지난주에 암호화폐 시장이 곧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기술적 분석을 몇 번 전해드린 적 있었는데요. 그 예측과 비슷하게 암호화폐가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바로 9일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한번 해주고 나서는 또 현재 보합권에서 박스권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7거래일 그래프였고요. 비트코인 그래서 현재는 3,658선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리플도 비슷한 움직임 보이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0.30달러 30센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118달러 선 유지하고 있고요. 라이트코인이 시장가치 4위로 올라와 있고요. 5.31% 상승하면서 상위권 10위 내에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해주고 있고요. 바이낸스 코인이 제일 좋은 성적이네요. 10위에 바이낸스 코인이 5.75% 비슷한 상승률입니다. 이 두 코인이 10위권 내에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내려가 보시면요. 20위까지 혼조세가 짙습니다. 오르는 코인, 내리는 코인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빗썸에서의 가격 확인하기 전에 거래소의 거래 동향 살펴봐야겠죠. 바이낸스 코인이 24시간 동안 거래량을 약 3% 정도 줄이긴 했지만 거래량 1위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OKEX, 디지피닉스, BTG 등이 1, 2, 3, 4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업비트의 순위는 조금 내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24위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24시간 거래량은 14.97% 늘었습니다. 오늘 시장가치는요. 1212억 달러 유지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2.9%입니다. 빗썸에서의 가격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 0.1% 오르면서 399만 7천 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72조 형성하고 있습니다. 리플과 이더리움 내리면서 2위와 3위의 시가총액 기록하고 있고요. 라이트코인 에이다 오늘 빗썸에서도 강세고요. 웨이브, 피체인도 오르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소폭 약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가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98만 8천원 선, 400만원 조금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비트토렌트 1% 오르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현재 업비트에서 제일 많고요. 아크가 41%, 세타토큰이 18%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과 이더리움은 업비트에서도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주요 뉴스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고요. 또 다른 예측을 각각 갖고 계실 텐데요. 전문가들 어떤 예측하고 있을까요?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25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고 내다본 마크 제프리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분은 현재 코인 전쟁 속에서 비트코인 시장을 역시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닷컴 버블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때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이 닷컴 버블이 굉장히 빨리 끝났고 그리고
아마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궁극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돌아와서 25만 달러를 형성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인 예측을 내놓고 있는 거죠. 반면 펀드스트렛의 예측에 따르면 역시 비트코인 가격 점진적인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펀드스트렛의 톰 리, 아마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사람으로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역시나 이 보고서를 통해서도 가격이 점진적인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이 완벽한 회복의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천천히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고요. 2019년의 바닥을 이야기하면서 다음부터는 눈에 띄게 회복을 하는 시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네요. 자, 한편 톰 리는 더 이상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전망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지만 그가 2만 5천 달러의 비트코인 가격을 예상하고 결국에는 뭐 15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놨던 만큼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현재 3,600달러 선에 머물고 있는 비트코인이 5,000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는 예측도 나와 있는데요. 미토시 카쿠라는 암호화폐 트레이더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5,000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는 이유는 바로 기술적인 차트 분석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 주간 캔들로 봤을 때 역시 오를 것이다 라고 내다보는 사람은 또 있는데요. 닉 파탈이라는 사람도 아마 굉장히 사랑스러운 가격을 우리가 몇 주 내에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전해드리는 그런 전망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이낸스 CEO의 이야기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펑차오는 바이낸스 CEO죠. 이분인데 이분 역시 비트코인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에 지금 투자해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2013년에 내가 처음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나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도 나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우리는 아직 시작의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투자하고 싶으면 투자해라 라는 이야기를 트위터를 통해 전했고요. 자,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사들 몇 가지 조금 더 살펴볼게요. SEC의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사람 헤스터 피어스 위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미주리주의 법대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SEC의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고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이런 규제 틀을 만들어지는 이 속도가 느린 것이 오히려 기술 그 자체가 스스로 진화하는 데는 자유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SEC가 적절하게 행동을 할 경우 이노베이션, 혁신이 오겠지만 하지만 이런 과잉 규제 같은 것들이 따라준다면 시장의 환경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낳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막을 의무도 있지만 동시에 너무 암호화폐로부터 도망가지 않을 의무도 있다라면서 우리가 정해놓은 투자 환경, 투자의 생각에 투자자들을 맞춰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의회가 이런 모호성을 풀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 노력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작년 4월, 12월쯤 보도가 된 자료에 따르면요. 현재 워런 데이비슨 의원이 발의한 그런 암호화폐 규제 관련 법안이 미국 하원에 제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안은 암호화폐에 좀 친화적인 건데요.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규제를 해서 증권법에서 좀 배제를 시키는 그런 안
조금 가벼운 규제를 하는 그런 안이 담긴 이야기. 자, 어떻게 해결이 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이슈겠죠? 자, 필리핀의 대형 은행이 암호화폐 ATM기를 설치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자, 뉴스 BTC는 이 소식을 보도하면서요. 만일 이게 정말 확실히 시행이 된다면 결국에는 아시아 국가들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거다, 반응을 줄 거다라고 내다봤는데요. 필리핀 미디어에 따르면 유니온뱅크라는 필리핀 은행이 암호화폐 ATM을 설치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면요.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암호화폐를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ATM기들은 이미 많은 나라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 크레딧카드, 신용카드로 주요 암호화폐를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현재 시간 10일 내놨는데요. 암호화폐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면 그동안 비트코인을 갖고 싶었지만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신용카드로 구매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비트코인이나 라이트코인을 이 카드로 살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비트토렌트 토큰 같은 신규 코인들은 아직까지는 구매하기는 좀 힘들다고 하네요. 후코인의 트위터인데요. 내가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데 암호화폐 계정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쿠코인에서 카드로 사라 라는 이야기 남겨져 있네요. 자, 마지막 소식은요. USDC 코인인데요. USDC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이 55억 달러까지 올라왔다. 굉장히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 담겨져 있습니다. USDC 코인은 현재 22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트루 USD 26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앞서 테더가 정말 현재 시장가치 7위를 만들고 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USDC 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해요. 암호화폐 생태계 속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요. 그리고 OTC 장외거래 트레이딩 데스크가 만들어지면서 네, 이 서클과 코인베이스가 함께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장기적으로는 USDC에 많은 기회가 있을 텐데 대출이나 뭐 상업에 활용되는 것, 글로벌 송금, IoT 분야에서 광범위한 사용이 예측이 된다라는 그런 전망도 함께 나왔습니다. 자, 라이트코인이 시장가치 4위로 올라와 있는 아침 주요 시황들 살펴봤고요. 자, 현재 암호화폐 분위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처음 방송 시작할 때랑 비슷합니다.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아침인데요. 계속해서 가격들이 상승해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살펴볼게요. 2월 비트코인 선물 7% 급등했습니다. 3,585선에 마무리 지었고요. CME 거래소에서도 비슷하게 7%대 상승 나와줬는데요. 현지 시간 8일 기준이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미국은 일요일 보내고 있으니까요. 이 가격은 내일 다시 업데이트 되겠죠.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월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황과 주요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번 한 주도 즐거운 한 주 저희와 함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은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